지난달 7월 31일 날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암살당했던 이스마엘 하니에, 그가 어떻게 암살당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그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에 따르면 누군가가 하니에가 들어가서 잠잘 그 숙소에 두 달 전에 미리 폭탄을 심어놨다가 그것을 하니에가 들어온 것을 알고 폭발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그 발표에 따르면 처음 이번에 공개적으로 이제 밝혔는데 그 방법으로 이스마엘 하니에가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임라인 뭐 순서대로 보면 7월 30일 날 암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이제 8월 1일 날 이제 NYT나 주로 서방 외신에서 이제 상세하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 말씀하신 것처럼 폭탄 원격 폭탄에서 그래서 반입시켜서 이제 암살을 했다가 두 달 전에 심어놨다며요. 6개월 뭐 네, 네. 나와요 이제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뉴욕 타임스 서방 보도. 그 다음에 3, 4일 지나서 4일 기준으로 IRGC가 공식 성명을 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암살 수단이 폭탄이 아니라 7km 폭약의 탄두를 실은 단거리 발사체, 그러니까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한의 방에 폭탄을 미리 이렇게 심어뒀다라는 그 보도가 미국의 뉴욕타임즈 보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뉴욕타임즈도 뭐 나름대로 뭐 그 확실한 근거나 뭐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을 텐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거를 보면은 저도 좀 헷갈려요. 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뉴욕타임즈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금 7km 폭약으로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날릴 것 같다.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NIT가 맞는 거예요. 폭탄으로 암살했다는 게.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하나씩 쪽에서 보면 이제 방법론 관점입니다. 이제 과거 모사드가 이제 이란 핵과학자를 암살할 때도 원격 조종 시스템 장비를 써서 폭격을 했거든요. 그 정황이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지형을 보시면 안 돼요. 이 숙소의 지도를 보시겠지만 그 바로 뒤에가 큰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토콜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란 최대 리조트입니다. 스키 리조트인데 거기서 이제 뭐 이게 발사체를 이렇게 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대통령궁 주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 완전 수방사가 에어 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경계가 삼엄한 동네예요. 여기서 이제 모사드가 들어서 작전하기는 힘들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그 정밀 폭탄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숨겨놓고 6개월 전에 그 다음에 원격 조종으로 이제 그걸 폭파시킨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건물 그 구조를 보면 알아요. 이게 외부에서 폭격이면은 건물의 구조물이 좀 파괴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이게 폭발이 나온 흔적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유리창이 어느 쪽으로 깨졌는지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로켓 맞으면 이게 함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발사체가 아무리 유리창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구조물에 대한 어떤 스트럭처 데미지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그 흔적이 보일 거. 그걸 가려놨어요. 근데 보면 알아요. 구조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안에서 터졌구나라고 명시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왜 근데 그러면 IRGC는 발사체라고 우기느냐 이거죠. 4일 후에 그것도. 그러면 이제 이 임플리케이션이 중요해요. 폭탄 암살이 만약에 사실, NIT 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개월 전부터 밀반입을 했다. 이건 뭐냐면 내부자 공모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거에 얘기했지만 두 명의 IRGC 요원을 모사드가 포섭해서 작전 당일날 20시간 안에 유럽으로 만명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한 것이죠. 그러면 지난 뭐 이런 게 뭐냐면 혁명수비대가 뭐 하는 동네죠? 그게 신정체제를 호위하는, 보위하는, 국가를 보위하는 동네인데 가장 큰 구멍이 뚫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공개되는 순간 신정체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근간을 어떻게 흔들어 놓은 것이고 발사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냥 우리가 군사 전력이 안 돼서 그냥 군사적 문제로 이렇게 치환시키고 끝낼 수 있어요. 깔끔하게. 근데 이게 이제 내부자 공모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이제 복잡해지죠. 이제 신정체제의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현재 제야 이란 매체를 보면은 그 정보기관끼리 IRGC 소속, 그 다음에 일반 정보부, 경찰 정보부 이런 데서 서로 싸워요. 니네 책임이라고 서로. 책임 공방에서 분열 현상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런 것까지도. 다 그 공작 플랜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내부에 있던 폭탄이 터지든 아니면 밖에서 로켓이 날아오든 드론이 날아오든 터진 건
둘 다 창피한 건데 그래도 덜 창피한 걸로 선택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예가 암살당한 뒤에 미국의 태도가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해요. 곧바로 그 이란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단이 이란으로 갔대요.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번에 그 한예 죽은 거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우리가 절대로 관여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 막 손살에 치면서 아주 펄쩍 뛰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미국이 몰랐을까?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 작전, 비밀 작전을 실행을 하게 될 때 그 전에는 반드시 미국과 사전 공모, 협의 이런 게 있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이스마엘 하니에로 암살로 인해서 어떤 큰 일이 파장이 커질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미국과 얘기를 안 했을까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우리하고는 저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 의심하지 마 이러면 될 텐데 굳이 또 대표단까지 보냈어요. 이렇게 미국이 이란한테 이번 일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JCPOA 협상도 해야 되고 핵보건 협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 대선 기간에 또 중동을 관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데 여기서 확전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국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나 외신 이제 주류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배후가 미국이니까 이란과 미국이 대립하는 구도를 해석하는데 그건 전 튼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친이란 중동 정책을 함으로써 미국이 중재를 썼다기보다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약간 이게 막아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상 이란 억제보다는 이스라엘 억제가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란에게 그러면 사전에 이제 정보 공유를 하는데 이란에게 우리가 한 짓이 아니야. 막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관련 없어라고 잡아떼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면 이란 측이 그걸 믿을까요? 그렇죠. 말로만 해가지고 안 믿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입증해봐. 증명해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나의 그 선한 의도를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모사드 블랙 요원 10명을 갖다가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와우. 이런 측에 제공했다고 하고 이건 쿠웨이트 매체의 특종입니다. 알 자리다 매체인데 이거 폭스뉴스가 이걸 그대로 받았고 예루살렘 폭스도 이 보도를 받았어요. 보도 원문에는 관련 정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란 안전보장 우리로 치면 NSC죠. 거기에 멤버들 소속 인사에게 관련 증언을 땄다고 그래요. 쿠웨이트 매체가. 미국이 그러는데 우리 줬다. 10명 보사드 그걸 줬다. 그 요원들을. 이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이고 요번 공작에 직간접으로 관여된 인물들이 우리가 리스트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공모를 하느냐 공작하느냐 아니면 직전에 통보하느냐. 그렇죠. 네트냐후 이제 백전 노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1시간 30분 전에 한다. 이러고서는 끝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전에 그거 우리 손이 안 들었다 하면서 우리의 그 순결하면 이제 입증하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 오바마 정권 때 네트냐후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오바마가 자꾸 정보를 유출해서 이런 관련 정보를 그래서 네트냐후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요 정황 이 쿠웨이트발 보도의 정황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대표단이 방문한 후에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들어갔다 출국하자마자 이란 당국이 2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거예요. 24명씩이나. 네. 그리고 그중 안에는 정보당국 인사, 군정보당국 인사,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누이 왔다 가니까 이제 그 모사드하고 접촉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오염도가 있는 사람들 다 색출해가지고 구속을 했다라는 거, 체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보면은 미국 대표님 갖다 리스트 주니까 얘랑 누구랑 얘기했어. 그래서 다 잡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야, 참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고? 그럼 나는 그게 궁금하네. 미국 대표단이 내가 이 명단 줄게 가지고 타이핑해서 이렇게 줬을까요? 아니면은 메모지에다 이렇게 쓱쓱 해가지고 이 사람들 한번 좀 알아보세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했겠죠. 야. 그러니까 이 들어갈 때도 그냥 공식 루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막 터키 돌아서 이렇게 빙빙 돌아갔다고 그래요. 쿠웨이트 보도에 보면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대표단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대표단이 그렇게 그 모사드 요원이나 모사드와 협력해서 이번에 이스마엘 하니예를 암살하는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관여됐던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받은 그 대가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그 보복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보다 미국보다는 이제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컸다라고 보여요. 미국보다도. 예, 왜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도 대표단을 데리고, 그러니까 국방장관 그다음에 안보장관 우리로 치면 수석 안보 보좌관이 같이 이제 대표단이 이란에 들어가서 대표단을 급하게 이제 보냈죠. 현지에 테헤란에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4월 공격과 같은 이스라엘 보복 작전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확전 방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거는 너네들 체면만 떨어지고 확전 자제를 위한 반대국으로 대신에 러시아가 이란 측에 뭘 제공하냐면 첨단 방공망 시스템이랑 항폭 유도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지금 사실상 핵무기 농축 우라늄 다 만들었고 이걸 무기화하는 소형화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투발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 관련 기술을 우리가 줄게. 대신에 확전 자제해라고 러시아 측이 얘기했다고 폭스 방송이 특종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이 이란한테 그 모사드 관련 그 명단 관련자 명단을 넘겨줬다라는 거 경기도 일산에 있는 우리 브레드 TV까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지금 뭘 합니까?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죠, 미국이? 뭐 사례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도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 브리티비가 막 음모론 하는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팩트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번 쿠웨이트 매체 단독 보도가 있었죠. 이거를 폭스뉴스하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포스트가 미국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죠. 그래서 공식 반응이 뭐냐면 미 NSC 국가안보보장회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사드 블랙요원 유출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발뺌하겠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폭스 방송이 또 이 뉴스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캡처해놓은 걸 보고 지금 소개시켜드린 건데. 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한 2-3일 안에 이제 내렸던 걸로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도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그 기사에 대한 진위 논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렸으니까 폭스 방송 내렸으니까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있죠. 근데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는 거죠. 그럼 과거 사례도 오바마 정권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드 코우데 암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022년 5월 사이드 코우데 IRGC 840부대장이에요. IRGC 480부대가 뭐 하는 데냐? 해외 유대계 인사들 있죠. 저명 인사들, 명망가들을 요인 암살 테러를 목표로 하는 창설된 특수 목적 부대예요. 근데 이거를 이 코우데 부대장을 이제 모사드가 주요 타켓을 잡았죠. 유대인을 갖다가 테러를 입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코우데 부대장이 프랑스 유대계 석학 또 유명한 분을 한 분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모사드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제 어떻게 가격했다고 해요. 난사를 해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베네트 총리 지난 그 무지개 연정 당시 제임 씨인데 이게 사건이 터지자마자 뉴욕타임스 통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 보도 정황 전체가 내용이. 그래서 당시에 베네트 총리가 경로를 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유출했다라고 다 보는 것이죠. 그런 사례도 있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그다음에 과거에 나탄즈 핵시설에 있는 인근 전력시설을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유출이 된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난 2021년 4월 12일 네트냐후 총리 제임 씨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고 일주일밖에 안 된 시점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뭐 2015년 JCPOA 핵보건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네트냐후 선빵 친 거죠. 그 나탄즈 핵시설에 공급되는 전력 시설망을 이제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비밀 작전 개시 2시간 전에 네트냐후가 통보를 했어요. 이제 방해하지 말라고. 네. 내가 할 테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이란 핵 개발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또 주요 매체에다가 또 까발린 것이죠. NYT, 뉴욕 타임스, 뭐 포린 팔러시 이런 데다 확 깔아버리니까 그 당시 이제 네트냐후가 아 얘네들한테 뭘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작전 개시 한 3-40분, 1시간 전에 그냥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그냥 바로 까요 그냥. 사실상 뉴욕타임스 모사드 정보는 공작 정보는 이제 뉴욕타임스 어떻게 보면 뭐 덧글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공개되니까 미국이 유출해서. 아니 그러면 그 특별 작전 같은 거를 뭐 작전 실행하기 30분 전에 얘기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 이 블랙 요원들 명단까지 그
미국 정부한테 그렇게 다 알려줬다가 그걸 또 미국 정부가 이란한테 또 고자질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알기로도 2012년도인가요? 그 이란의 그 포르도의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이거를 그 공사 빨리 완공되기 전에 선제 공격해서 파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옆에 있는 이란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협조를 받아서 공격하기로 이제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이것도 공격하기 전에 사전에 미국의 그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한테 미리 얘기를 했나 봐요. 이스라엘이. 그랬더니 오바마가 또 그새 잎사귀 이걸 언론에다 다 공개를 해가지고 공개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제가 브레티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이걸 처음 알았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이란으로 타격한다. 장거리 구비가 안 되니까 아, 참 역시 이스라엘 머리가 좋아. 막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공항을 사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공군기지 사용 그거 작전을 위해서 이제 사고 또 그 관계 당국이랑 협조하에 이제 우리가 너 뭐 지원해주고 뭐 또 분쟁 있지 않습니까? 무기 지원해줄 테니까 우리 공항 좀 쓰게 해다오 이런 거를 갖다 사전에 착착착착 이게 기획해오고 있는데 그 당시는 몰랐죠 이게 2012년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제 오바마 미국 정보 협약이 있으니까 공유를 다 했죠 전통적으로 다 공유를 해봤으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오바마 행정부가 쪼르느니 그 정보 당국자가 2012년 3월 29일 날 포린 팔러시 그 유명한 외교안보 잡지죠 거기다가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진 것 때문에 저는 최근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보 당국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그 조치,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폭이죠. 조치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라는 인터뷰 내용까지 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얘기한 거예요. 정보 당국자가 딱 이스라엘 플랜이 이거다라면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현지 매체, 인터넷 매체죠. 유명한 이제 와이네트 안보 전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오바마가 이스라엘을 배신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알거든. 안보 전문 기자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그레이 에리아, 회색 지대, 공작 지대의 세계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공개하냐라는 거예요. 최고 등급 비밀인데. 이러한 핵시설에 대한 정보 및 비밀 공약 내용을 미 정보 당국자가 영미권 매체에다 다 뿌린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뭐 블룸버그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특종으로 나왔죠. 이렇게 처음 세상에 공개됐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네티냐후가 이제 비밀리에 이란을 타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게 다 노출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기습 공작의 이런 그 엘리멘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군수뇌부랑 또 충돌이 생기죠. 군수뇌부로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삽시간에 이게 안보 수뇌부들하고 이제 충돌이 발생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론이 완전히 묻혀 버렸죠. 이란 핵 단독 폭격이 그게 지금 미국의 그 포린 폴리시에서 발표가 되니까 예. 보도가 되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에 받았으니까 뭐 교차론이 벼룩시작까지 다 나오고 나까지 알게 됐으니까 하여튼 오바마 왜 이렇게 입이 쌀까? 싼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절대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친이란 중동 정책이라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 보락 오바마도 그렇고 그걸 그대로 이제 조 바이든이 이어받고 조 바이든에 이어서 지금 카멜라 해리스까지 다 같은 통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중동 정책은 딱 이게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또 뭐 미국이 뭐 이스라엘 편이네 뭐 이스라엘이 APEC으로 뭐 세계를 지배하네 이런 이제 개소리입니다 이제부터는. 근데 하나 또 추가하자면 이제 2012년에 똥강아지 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2012년에 6월 1일 스톡스넥스라는 그 컴퓨터 바이러스로 이제 그 원심 분리기를 파괴했지 않습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이건데 이것도 이제 누가 유출했냐? 오바마 행정부가 뉴욕 타임스 통해서 유출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한 2, 3년 전에 막 이스라엘 무슨 그 핸드폰 감청 그 해킹 프로그램에서 NSO 페가수스 이것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방위 사업체에서 만든 이제 해킹 프로그램인데 미국이 고객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걸 또 언론에 깐 거죠. 시민 단체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사생활 침해 프로그램이 이스라엘이 개발한다 하면서 이걸 다 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를 망하게 해서 미국 방위사업체가 인수하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약탈적인 M&A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거강꾼 역할을 한 게 뭐냐? 바로 그게 지금 사법개혁 반대 시위라는 극좌 바라크 총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먹거리가 연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미국과 동맹관계 이거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식인 그룹에서 이거 좀 동맹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지금 의견이 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마한테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자,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